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초대 손님? 초대 안 했잖아, 너. 민지야, 어? 너가. 특별 게스트. 영광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 여기 나오면 저희 최성문 이명희가 싫어할 텐데. 우리 저희 원래 콜라보 하기로 했어요. 경쟁 관계 아니에요. 아직 그런 얘기 없거든. 낯상이랑 신발 똑같아. 오늘은 로렌의 굿바이 등반을 빙자한 이별 등반을 빙자한 도봉산에 왔습니다. 네? 우린 어디 가죠, 개구리님? 아, 몇 대 오늘은 선인봉에 있는 연대 배틀로 연대 버틀레스 가기로 했습니다. 뭐요? 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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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괜찮으세요? 바지 이거 왜? 못 찍겠어요. 좀 거래? 그거? 내가 아침에 말한 그거? 어. 전신샷으로 찍어. 이렇게. 어. 선생님. 야, 이거 바지 몇 명이나 물어봤는지 알아? 댓글로 사람들이? 그래, 이거 어. 처음이야. 사람들이 옷 물어본 거 처음이야. 진짜? 어. 벽이병님 바지 어디 건가요? 와, 화질. 홀로? 얍. 얍. 성옥선배님, 오경희. 수환이, 로렌, 민지, 이은이, 공희강. 벽이벽님,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하죠. 싫어. 쉬랑 먹은 캠 확인 안 했지? 했어. 어? 어때? 멀쩡해? 그래? 어. 근데 애가 좀 불쌍하더라고. 너덜너덜해졌어? 아니, 여기 머리는 괜찮은데 그 중간에 검정색 그거 거기 부분 뭐라고 하지? 스프링 있는데? 와이어? 와이어 말고 갈비 같은 거. 어. 갈비가 아니고 허리 같이 생긴 거. 어. 긴 거. 어. 거기가 좀 달긴 달았어. 아, 달았어? 응. 근데 그거 플라스틱 같이 생기지 않았어? 플라스틱. 어. 근데 머리는 멀쩡해. 삐그다 가네? 어, 이렇게 해봤어. 오케이. 한번 확인했지. 잘했네. 너무 덥네요 오늘. 우경아 상태가 안 좋네. 무슨 일이야? 진짜. 욕심 맞았더니 힘이 없어. 얀센 이틀 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차. 3일차? 아 오늘 3일째 목요일날 맞았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힘이 없어. 약간 머리 아픈 거. 아스트라제네카 9일차? 6일차. 6일차? 어떻습니까? 아주 멀쩡합니다. 수치풀인 것 같은데.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노랜 미국 가기 전 마지막 멀티 피치야? 글쎄? Maybe? Maybe? 다 앉아있으니까. 문성홍 선생님의 등산학교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썸미트 산악회에서 만든 썸미트. 썸미트? 아. 뭐가 대관적이다. 왜 기억에 남냐면은 20대 중반이지, 한 20, 한 4, 5년 정도? 처음에 선인 와가지고 여기서 야영했거든. 아. 시원한 바람이 침낭을 한 바퀴 싹 돌고 착 나올 때 그때. 약간 갬성, 갬성? 외국대야. 그치. 근데 쉬운 데는 불투거리가 멀어. 그치? 네. 위험해. 힘든 데는 힘든 거하고 그 어려운 거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해. 응?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올라가면 어려운 줄 알아.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 오늘 등반하는 곳은 연대 배첼로 연대 노총각 노총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연대 결혼 아신 분 안 하신 분들. 아, 노총각이 아닐 수도 있지. 맞아. 아무튼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만든 길이래요. 민지야, 너 장비 차야 돼. 얼른. 그렇게 캠 다 한쪽에 찰 거야? 다 한쪽에 차고? 이상해? 연대 배첼로 입구는 이렇게 줄을 따라오시면 돼요. 학교 길로 오다가 왼쪽으로 쭉 오면은 볼트길이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끝에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이벽님? 그 사진에서 보던 아닌 것 같아. 볼트는 없네요, 그쵸?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되나? 근데 여기 다음에 볼트가 왼쪽. 저 밑에. 밑에? 저기 밑에로 어떻게 가 여기서? 이거 같은데 여기. 어 좀
일단 와봐. 대근? 일단 연대 배첼로. 아니, 등반 계획. 아, 우리 연대 배첼로 가는데 1, 2피치는 제가 리딩하고 3, 4피치는 벽이 리딩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 길이 확실하진 않지만 지윤 맞는 확실해. 거 맞는 거 같아요. 확실해. 어, 수왕이다. 수왕아 재밌죠? 1피치? 아니 처음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서 더 힘든 거 같아. 잘했어.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제일주의거든요. 그치 우리 완전. 연대 배첼로 1피치. 연대 배첼로 1피치 출발. 파이팅. 쉬죠. 아 조금 더 길게. 발 아파? 어 진짜 아파. 로렌 신발 컸어? 너무 커. 준비. 발을 못 미겠는 거야. 예. 여기다 이제 쭉 걸어서 길로 쭉 내려. 네. 로렌 신발 벗어. 퀵드로 교환. 네. 퀵드로 잡으러. 여기서는 안 가겠는데? 거기서는 여기가? 땡겨야지 거기서. 아하. 진이가 그래. 진이가 그래. 아니야 나 똑똑해졌는데. 이상. 그때 우산만에서 추락하고 똑똑해졌는데. 야 우경아 너. 아 못 간다고? 우게 말이 많다? 수항이 선등하는데 집중력이 없네 지금. 감사합니다. 신발 올리세요. 야, 뭔가 불쌍해 보인다. 티시 풀어요. 달달달달. 티시 풀어 교환 성공. 로렌 미안. 왜 바뀌었어 근데? 진짜 왜 바뀌었냐? 요달 가는 수항이 멋있다. 3피치 얀센 파워 어떤가요? 아 좋습니다. 얀센 파워로 리딩이라 하신 것 같았는데. 왼쪽 볼트 아니야? 클립했지? 어. 오케이 좋아. 엉덩이에 지날 것 같아. 엉덩이에 지날 것 같아. 우리가 엉덩이 왜 지가? 가보자 수왕. 수요산악회의 미래. 수요산악회의 젊은 피. 방해돼. 1피치 어땠나요? 아 크랙이 이렇게 길게 크랙 한 건 처음 아니야?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더라. 가자 수왕. 벌써 텐이 돼 있었던 거야? 역시 손발이 잘 맞네요. 감쪽같이 부부 사귀다. 야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이제 3배치 시작 시점에 있습니다. 손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가져가야 될지. 3피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11이고 크랙보다는 페이스에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죠? 잡을 게 없어 보여. 잡을 게 없어? 어. 등은 어디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나요? 왜? 시커먼디? 그래? 응. 나 남의 기대가서 그런가 보다. 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작은 것만 가져갈래? 좋은 생각. 오늘 민지한테 많이 배웠어. 지은이야. 민지가 뭐 알려줬나요? 민지가 오늘 저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캠 여기 건다는 거. 슬링에 건다는 거. 슬링에 건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1피치에서 올라오는데 막 제 책 헤엄친 걸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엄청은 아니었어. 미안해. 연대 배첼로 3피치 갈 수 있어. 시작. 뭐 여기 인기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 못하면 말고. 못하면 많은 곳이. 아래 지나간다. 묘기. 묘기야? 너무 서 있어 근데 저기.
홀따 안 돼? 문고리 밟으면? 문고리? 응. 바로 앞에 있는데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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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잘 나옵니다. 볼트는 자기의 영구적인 상처를 내는 거잖아. 이게 누구는 그랬지 이제 뭐 자연을 그렇게 보호할 거면 산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연을 보호할 것 같으면 지구상에 인간은 살아서야 되는 거야. 어쨌든 자연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훼손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의미고 등반한 사람은 바위를 어떤 바위의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가지 말라 가야라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신기한 장비를 찾았어요. 손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놀이기도 하고 치료를 애쓰잖아. 저기. 놀이라는 게 뭐 하든 모든 경제는 놀이라는 게. 근데 여기도 있고. 응? 오후반 등반 시작. 올 때마다 좀 뭐 걸음이나 좀 뛰어. 펴고 일어서. 주먹 펴고 일어서. 이거 원래 하나 치고 가자. 아니야 한 스텝만 일어서면 돼. 칠 데도 없어 혹시. 역시 안전지 김호경.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안 불안해. 잔소리 하지 말고 넘어지세요. 그렇지. 오늘 오후반 추워. 별거 아니야. 갖고 좀 이러면 집중해야 된대. 집중. 잡고서도 문제야. 네, 잘 가야 돼. 밸런스가 막 깨지니까는.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몸이 계속 쏠리잖아. 이렇게 갖고 어퍼지션을 만드는 게 좋고 안 그러면은 안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잼을 하면은 어, 내가 포지션. 수직으로 힘을 당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좀 균형 잡기가 훨씬 편해. 그러니까 내벽 잡으면 밀어주고 잼이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싹 당기면서 가고. 그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잡고 나서 그, 어, 위로 올라갈 때 그 균형 막 그 깨지고 이겨나가는 게 이게 어려운 크럭스야. 이겨내. 로렌 우리 궁금한 거 있었어 아까. 어 피넛버터 잼을 왜 피넛버터 젤리라고 부르는 거야? 젤리라고 해요? 어 젤리랑 잼 두 가지가 있는데 잼은 과일 아, 네. amount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잼이? 어 아, 젤리는 약간 어,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피넛버터 젤리. 거기서 다시 해봐. 잡고 나서부터. 근데 나는 피넛버터 잼을 발랐잖아. 어. 근데 그거 이름은 그냥 피넛버터 앤 젤리 샌드위치 아니야? 어, 어. 둘 다 비슷해. 나이스. 왼발 볼트인데까지 살짝 올려. 다리 어, 줄 정리 잘하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 뭐가 잡아야 돼? 그치? 오른손 밀어. 오른손 쪽에서 밀어. 그렇지. 오. 아니야 너무 갔어. 너무. 그래 잼으로 넣어. 잼으로 넣으면 그치 밑으로 당길 수 있잖아. 나이스. 발 잘 정리. 왼발 잘 정리하고.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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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다. 어, 너 왼발 정리 잘해. 잘 간 것 같은데. 너 지금 뒤통수 깨진다. 거의 먹었나 봐요. 지금 상태가 약간 몸으로 가 넓으면. 손이 별로 안 좋아? 그 캔 위에까지 왼발이 올라가야지 잼이 될 것 같아. 가자 민지. 나이스. 오케이 또. 됐다. 이제 저 모두를 잘 잡힌 데까지 갔다. 야 긴 팔 안 입었으면 죽을 뻔했네. 거기서 이제 어찌? 편한 데서 캠 한 개 치고 가. 나이스.
사람도 모서리였구나. 오른쪽으로. 쳐도 되고 안쪽에다가 상호 하나 치고 길게 빼도 되고 한 번에 봤어. 여기 제일 마지막 상호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쳐. 아니야 상호. 아 상호 한 개밖에 없어. 하나 있어. 상호 위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나와서 우리 쌤이랑 길로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는 약간 스피드 잼을 하면 좋긴 한데. 몬스타 강사의 1타 1대1 코칭이 있습니다. 고전하는 산타민지. 거기 턱으로 일어나. 오케이. 오. 멋있어요, 산타민지. 오케이. 예, 좋은 핸드잼 잡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핸드잼을 하기 훨씬 편해. 일자 주먹 집으면서 이렇게 모서리 잡고 잼 쓰면서 모서리 잡고. 오, 이게 발잼 잘하네. 어. 나이. 이번 위에는 이번 틀어진다 너. 머리는 카라비너를 갖고 다녀. 여차 한번 걸고 다녀. 그 있잖아 쇠로 된 거 조그만 거. 쇠로 된 거 그 조그만 거. 킹링크. 어 킹링크. 팔을 좀 딱딱 올려봐. 빠져도 안전해 괜찮아 집중. 3호 하나 남았어. 아니 또 갈 길이 먼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민지야 좀 밀어봐봐. 그로기 상태가 생기는데 그로기 상태. 너무 발 있는 데 있다. 이런 데. 예. 왼발로 일어나. 나이스 좋다. 봤다. 다 써. 이제 캠 다 쓴 거야? 네. 아 지금 좀 더 위로 치지. 가자.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저기요? 갈 기운이 나 조금 들어있어. 난 안 떨어져.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 반죽됐어요? 주먹 쥐고 일어서 원텐으로 갔다 왔습니다. 와 나 중간에 한번 손 빠져갖고 추락할 뻔했는데 다행히 약간 레이백 구간인 거야. 아니 너 추락하는 줄 알고 내가 사진 찍었다 비디오 찍었는데 안 떨어지더라. 안 되지. 나 캠에 추락하는 거 진짜 싫어해. 빌레이 본 소감 어떤가요? 많이 힘드네요. 힘드네요. 이제 힘이 우리 힘이 없네요. 우라 가야 되는데. 내가 등반한 느낌이다 지금. 저는 내가 등반하는 게 편했어요. 긴장 많이 하셨나요? 여기를 어떻게 캠 4개 치우고 저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웬 줄 알아? 캠을 못 치니까 그런 거야 민지야. 캠 4개 치고 너 온사했지? 나? 플래싱.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명희 언니가 걸어준 거에서 한 번 하고 다음에 와서 그때 리딩하고. 수왕아 이 옷은 내가 왠지 빨아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다. 근데 진짜 긴 팔 안 입고 갔으면 나 다가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했을 것 같아. 꼴 땡겨요. 꼴 땡기냐.
내 빌레이 봐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풀이 아니고 고정 났어. 흰머리톤 트레드. 나 무당하다 갑자기 어. 얀센! 얀센 파워 보여줘. 오늘 재능 가나요? 얀센 지금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한번 했다고 이렇게 다 젖으면 어떡해요. 근데 올라간 것도 처음인 거 아니잖아. 아니야. 어? 올라간 건? 올라간 건 한 3번? 한 20번 했으면 3번? 올라갔다니까 정신 확 드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내려오다가 아니 내려오다가 동작하는 거. 왜냐면 한번 뚫렸을 때 한번 하면은 조금 근데 나 거기 갈 때마다 동작이 달라서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왔을 때 하지. 다음에 오면 지금 정리 안 한 다음에 왔을 때 또 똑같아. 오늘 깨야지. 다음에 안 오게. 갑자기? 멋있다. 그만하고 싶다 진짜. 이거 내 주 마음이야. 그만하고 싶다 제발. 너무 힘들어. 문교주님의 무당크랙 시범이 있겠습니다. 문교주님이라고 부르던데? 이유는요? 오, 수영. 진짜 높게 치신다. 오, 딱 맞아. 자석이야? 야, 완등 3분 컷인데, 이 정도면? 끝.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현타. 현타? 현타 왔어? 킥을 연결 안 해가지고 줄이 안 빠진 건가 아니면 아까? 미가? 아 미가요? 내리겠습니다. 근데 원래도 킥 안 하고 갔었는데. 네. 원래? 캠에? 아 밑에 캠에? 밑에 캠에 안 했지 원래. 근데 왜 이렇게 안 빠졌을까 줄이? 청소해 주신대. 뭐? 아. 감사합니다. 교주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케이, 가자 집중. 나이스 좋다. 야 발.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쏟아. 나이스 쏟아. 나이스 쏟아. 나이스. 됐다. 나이스. 됐어. 집중 끝까지. 나이스. 오, 오케이 야. 오. 집중력이 좋네. 우후. 끝까지 집중 끝까지. 예. 막국수. 가방 드디어 이제 무당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오늘 뭐 엄청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다. 뭐 아까 했지? 나 주먹 피고 안 하기 잘했나 봐. 했으면 못 했겠다. 완전 잘했다. 과거의 지은아 잘한 선택이었어. 이제 머리도 안 아파. 누구지? 안 아파 이제? 어, 다 나았어. 만들갈 때 뭐라고 외치셨죠? 막국수! 근데 콩국수 있으면 더 좋겠다. 고마워 민지야. 뭐가? 빌레이를 잘 봐줘서. 나 여기 빌레이 전문가이지. 무당에서 하시는 분들 민지가 빌레이 전문가거든요. 40만원. 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패드도 있긴 해서 노래 노래 네개 정도 있긴 해. Cheers. 제발 시원했으면 좋겠다. 박수. 셀프 박수.
언니한테도 인사하고 가자. 그래.